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쿼넌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된 종목이고 챗봇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이날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게 연출이 됐는데, 하필이면 이날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그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고, 반도체가 밀리다 보니까 AI도 같이 밀려서 음봉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뭐 지수가 양봉이었으면은 다시 한번 요 21선을 터치하거나 21선을 돌파하는 모습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0.23% 플러스이긴 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0.87? 예, 요 정도예요. 이 정도의 음봉을 보여주다 보니까 종목들이 미리 겁먹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좀 약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오늘 시장이 조금 약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시장을 방어하거나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섹터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주가 조작을 했다가 그 주가 조작으로 하방으로 이렇게 하한가를 쫙쫙쫙 갔던 애들이 오늘 하한가가 풀리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 단타 세력들이 여기에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얘네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그동안에 이제 주가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지수를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들의 얘는 돈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생각보다 코스닥이 약했죠. 예,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탈을 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여기는 조금 들어가도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합리적인 구간 라인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라인 구간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다른 종목들 좀 많이 밀렸는데 그거에 비해서 뭐3%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 허용해 줄수 있겠죠. 지금 라인 구간 내가 아직도 이거를 안 갖고 있다라고 하면 한번 정도는 접근을 해봐도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좀 빨리 떨어져 갖고 가격적으로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좋기는 하죠. 이렇게 질질질 끌려 내려가는 것보다는 이런 액션들이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질질 끌려 내려가면서 한달반 정도 밀려 내려가면서 5일선을 돌파하는 모습, 지지하는 모습, 다시 한번 이탈하는 모습, 이 일련의 과정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밀릴 때도 크게 밀리지 않고 그 언저리 근처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는 것들은 어렵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흐름 놓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한번 코너는 좀 지켜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은요,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드리잖아요. 요거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연동이 될 거고요.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은 저희 허브경제TV랑 일주일에 한 5종목 정도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이번 주 시장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허브경제TV 어떻게 됐습니까?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고, 이거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 100만 원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100만 원이 이뭐 줄어들어서 마감이 됐을까요? 아니면 늘어나서 마감이 됐을까요? 네, 늘어나서 마감이 됐어요. 저 이번 주에도 수익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시장이 어렵든 간에, 시장이 좋든 간에, 저희 허브경제TV랑 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의 수익은 마련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어려운 시장에서 혼자 버티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정말 고생 많으셨고, 월요일날 쉬는 날 아시죠? 예, 월요일날 쉬는 날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계속해서 영상 봐주시고, 만약에 여기서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면 우리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원하는 자리, 우리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는 정리하자. 예, 그리고 나서 뭐 정략을 눌리면은 여기서 또 잡던지, 돌파구 눌리면 여기서 잡던지, 그렇게 이어가면은 됩니다. 얘는 계속해서 이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